자, 풀리글, 포인트 풀리글 하겠습니다. 대부분 생활 탁구에서는 풀리글 정말 늦게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포인트 드라이브 풀릭, 그 다음에 포인트 롱, 그리고 뒤에서 맞 드라이브 하는 것까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풀릭을 정말 일찍 가르치는데, 생활 탁구도 풀릭을 좀 일찍 가르쳐주면 감각을 찾기 쉽고, 그 다음에 풀릭 자체가 대단히 짧은 스윙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릭을 배우게 되면 초보자들이 자기 포사이드 쪽에 작고 그렇지만 높게 뜬 볼을 풀릭 형태로 치게 되면 이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릭은 조금이라도 일찍 배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포인트 풀릭을 선수처럼 화려하게 구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짧은 볼들은 풀릭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풀릭을 가르치는데, 자, 한번 해보죠. 자. 괜찮아요. 왼발 넣고 들어와서. 그리고 하체로 쳐주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자, 빗맞긴 했지만, 고개 들고, 항시. 들어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왼발 넣고 들어와서. 그리고 팔로 당기지 말고, 괜찮아요. 나이스. 자, 우리가 이게 풀릭을 할때좀 주의해야 될 것은, 들어갈 때 어차피 풀릭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측을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 오른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왼발이 뜨게 됩니다. 왼발을 디디면서 왼무릎을 굽혀주세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윤골을 이용해서 가슴을 핀 상태에서 그대로 발로 쳐주게 됩니다. 풀릭을 대부분 손으로 손목으로 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손으로 쳐서 손목으로 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힙턴을 오른쪽 허벅지를 조금이라도 차서 그대로 들어올 때 자, 왼발을 딛고 들어오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이 왼발을 왼무릎을 최대한 굽히고 이 고관절 숙인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 그대로 발로 차주게 되면 됩니다. 포인트는 절대로 손목이 아닙니다. 손목이 아니고 들어오세요. 나이스. 좋죠. 좋아. 왼발, 오른발 들어와서. 그렇죠. 이 힙턴으로 차줘야. 그래야 빠릅니다. 들어와서 기다리면 됩니다. 나이스. 좋아요. 이걸 해야 힙턴으로 차줘야 풀리게 됩니다. 백핸드 풀릭은 이번에는 안 찍겠지만, 백핸드 풀릭도 마찬가지로 이 힙턴으로 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찍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풀릭을 배우면, 자, 우리가 이 풀릭은 탁구는 좌우로 움직여서 치는 것도 있지만 앞뒤로 치서 나와서 다시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풀릭을 한 다음에 자, 왼발 딛고 오른발 치면 오른쪽 허벅지에 부하가 됩니다. 그 부하를 이용해서 나오면 되고 다시 공이 오면 다시 그대로 여기서 팔부터 하지 말고 절대로 왼무릎 굽혀서 치게 되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왼발, 오른발 들어와서 치고, 뒤에서 좋아요.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한번 하이점볼, 그다음에 김볼, 하이점볼 주고, 다시 김볼을 주는 것은 앞뒤로 오가면서 하는 그런 스텝을, 자, 맞춰, 들어오세요. 왼발, 오른발 들어와서 나이스. 뒤에서 나이스. 좋아요. 그리고 이 뒤에서 칠 때도 항시 하체부터 왼발부터 백스윙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탁구는 기다려야 되는 게 미학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왼무릎을 굽히고 했는데 이걸 자기 타이밍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체가 돌아갔는데 이게 먼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팔을 뺐을 때 먼저 치고 나왔을 때이세 가지가 세 가지를 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도, 순서도, 항시, 포도스윙도, 하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체 돌고, 힙턴 돌고, 그 다음에 어깨 돌고, 그 다음에 팔스윙 돌아가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팔스윙을 제어하는 것은 이 가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견갑골이라는 걸 명심을 하면서, 자, 들어오세요. 빠르면 안 됩니다. 자, 가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뒤에서 갈 때, 뒤에서 하실 때 좀 잘 하시는데 조금만 더 하체에 신경 쓰고. 나이스, 뒤에서. 그리고 일어나지 말고. 좋아요. 이 연습을 딱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할 텐데, 저는 이 포핸드 플릭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쪽 포사이드 쪽에서 드라이브 하는 걸 가르치고, 이 백사이드 쪽에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드라이브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 다리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왼발 여기서 플릭을 하고 나왔으면 자, 오른발의 힘을 이용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왼발, 오른발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 딛고 왼발을 디디면서 항시 상체는 고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 푸드웍을 하면서 멀티볼을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 백사이드 쪽에서 왔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백사이드 쪽에서 했던 것처럼 왼발 딛고 오른발 디디면서 이게 힙턴을 해놓고 오른발을 치는 이걸 연습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이스, 좋아요. 발부터, 그렇죠. 발부터, 그렇죠. 빠르면 안 되고, 이제 다시 가서, 그렇지. 발, 하체로. 더 고관 숙여서, 그렇죠. 그 다음에, 좋아요. 잘 하시는데, 좋아요. 자, 왼무릎을 조금이라도 좀 굽혀주고, 백스윙을 할 때 반드시 왼발부터. 나이스. 일어나지 말고 고관절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 그렇죠. 그대로 유지해서 다시 돌아가서 우측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좋아요. 좋아. 일어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팔자. 두 번째 자. 천천히 딛고 반드시 발로 해줘야 그 힘으로 다시 왼발부터 해줘야 리드미컬하게 공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중에 한 상태 나와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상체로 기울어지면 상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누르지도 말고 백스윙 할 때 왼쪽도 이 어깨 이렇게 누르지 말고 그대로 편 상태에서 손만 이 상태에서 발로 차주고 그 다음에 프리핸드를 당겨주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나이스. 급하지 말고 기다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나이스. 그 다음에,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어추. 거기 그쪽에서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좋아요. 몸쪽, 그렇죠. 어추. 이쪽에 뛸 때도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하체부터 갔어야 되는데 상체가 가기 때문인 겁니다. 자, 마지막 자. 빠르지 말고 다시 왼발 오른발 기다려서 자 기다려보세요. 더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왼무릎 굽혀서 그대로. 급하지 말고 항시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면 급한데 급하지 말고 그쪽에서만 자 고개 들고 빠릅니다. 자 빠르면 안 되고 더 앉아서 그렇죠. 일어나지 말고 그렇죠. 일어나지 말면 된다. 그렇죠.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